네, 대신 리포트 읽어드리는 시간 대포차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코스닥 코스피 지수 한번더 살펴봤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하락 종목이 천 종목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좀 걱정이 돼요. 네, 제가 아까도 코스피는 그래도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 근데 코스닥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국은 이제 코스닥의 시장을 주도하는 주 수급원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가볍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멘텀들이 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그래도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생각만큼 어렵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대응 전략 자체를 뭐 시가총액 상단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 이런 쪽으로 좀 한정지어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포차 오늘 첫 종목 삼성 SDI입니다. 전방 우려, 목표가 줄줄이 하락. 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사실 요거는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삼성 SDI 리포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리포트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회사의 목표가입니다. 어떻게 됐죠? 보시면은 7월 31일 날딱 실적 발표하고 리포트가 한 10여 개 이상 나왔죠, 줄줄이. 목표가가 다다 하락했네요. 하향입니다. 두개 정도 빼놓고는 줄줄이 하향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2차전지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 중에 하나인 DS증권의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포트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사실 어제 저도 이제 삼성 SDI 실적을 좀 봤는데 장중에 굉장히 좀 부진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 이게 아니라 실적이 부진하면은 과연 언제 반등을 예상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은 4분기에 돼야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DS증권도 마찬가지였고요. 목표주가 하향 5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이 얼마가 나왔느냐? 2,802억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15.6%나 하회하는 어닝 쇼크였고요.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AMPC도 찔끔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2,802억이라는 실적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전방 자동차 업체한테 우리가 이번 분기에는 최소 한 100만 개 정도는 납품을 할게. 그럼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 니네가 우리 때문에 투자도 하고 했으니까 100만 개까지는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주냐? 일정 부분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만 개한 것만큼 해줘요. 그래서 그 실적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요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방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한 물량들을 써가면서 오히려 업황의 회복 시점은 더욱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급분을 받아놨으니 다음 분기에는 그 실적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 1.2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YOY로 무려 30%나 감익된 수치고요. 회사의 매출액도 16.3%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업황이 어렵더라도 제조업체 이런 큰 회사가 매출이 줄어든다 이거는 사실은 그것도 밸류에이션도 많이 받는 회사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자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사의 보전 감안 시에는 원형 배터리가 급격하게 출하가 3분기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판가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고 북미 지역의 P6 배터리, 그러니까 고부가 배터리죠.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세 및 전력망 수요 확대에 따른 ESS.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ES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향 반도체 소재. 이 회사가 원래 이제 반도체 소재와 편광필름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실적을 방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업황에 대한, 즉 배터리 업황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기대 요인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금리 나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들의 전방 산업의 회복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도 싸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배터리 업체들은요 다 투자를 줄인다라고 공식화했어요. 네. 근데 삼성 SDI는 기존 투자 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투자가 보수적이었던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재무구조 탄탄해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표명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다른 기업들보다 부담감은 적은 게 맞지만은 네. 결국은 전방의 우려를 씻어내기는 어려운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밸류는 굉장히 싸졌어요. EV 에비타도 그렇고 급등 전 수준까지 다 되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밸류는 싸졌는데 이 밸류를 주가에 치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오늘 마이너스 1.66%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업체 다 이제 어닝서프라이즈로 좀 좋은 실적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수출이나 미국 KFA 뭐 이 훈련기 입찰할 때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기업인데 그 다음부터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실적을 가지고 계속 뒤통수를 쳐서 한 번 좋고 세 번 안 좋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안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약간 또 네. 또 속아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삼성증권의 이제 한영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고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첫 줄 제목이 뭐냐?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이 회사는 서프라이즈가 안 나옵니다. 잘. 다른 방산업체들은 지금 막 매 분기마다 서프라이즈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서프라이즈도 정말 놀라운 실적인데 한국항공우주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독 못했을까요? 왜냐면 얘네가 만들어내는 이제 주력 무기가 전투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장남에너지스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장남에너지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G이넥스원 두 개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느냐.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까지 더해져서 네. 그들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K9 장갑차, K9 자주포, K2 전차, 뭐 K1A1 장갑차 이런 것들. 네. 거기에 정밀 타격 무기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약간 가성비가 있는 우리나라의 천궁 현무 이런 것들 중동에서 많이 쓰죠. 네.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투기는요. 뭐 미국이 그냥 외계인이 만들어준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는 네. F 몇이죠? F-35? 하여튼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라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수호이 너무 잘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아니 잘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쌍발 엔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탑재한 뭐 일각에선 4세대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성능까지 비교해봤을 때 4세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전투기를 해외에 팔어?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얘네 또 모멘텀이 그쪽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헬기, 우리 회전익이라고 얘기하죠. 네. 돌아가는 날개. 그것과 다음에 이제 뭐 우주 쪽 그리고 뭐 민항기 부품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의 주 거래소 거래처인 스피릿 그러니까 이제 보잉 쪽이죠. 지금 보잉 난리 났어요. 네. 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좋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2분기에 드디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인도 기준에서 진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도 기준은 딱 줬을 때 이제 매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진행 기준은 우리가 말레이과 한 30%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매출 반영을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은 요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라크 기지 재건을 괜히 이제 해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계속 네. 지연이 돼서. 근데 그것도 비용이 이번 분기에 크게 줄었어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회사도 다른 회사들처럼 수준을 만들어내야지 실적이 좋아지게 될 텐데 아직 소식이 크게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UAE와 이라크의 회전이, 즉 이제 수리온 헬기나 이런 것들이죠. 헬기의 수출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훈련기 수출, 이게 예전에 이제 한번 했었다가 어디였죠? 그 보잉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록히드 마틴하고 이제 손을 잡았고, 보잉하고 이제 프랑스 회사였나 뭐 그쪽이 이제 워낙 단가를 후려쳐서 네. 지금 40% 정도의 단가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걔네도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고 아직까지 주가에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웃긴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중동 프로젝트는 나올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 제한적일 것이고 이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일 것이고 한국 항공우주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밸류가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네. 주가가. 왜냐면은 제일 멋져 보였거든요. 왜냐면 어디 뭐 땅에서 돌아다니는 장갑차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 그것도 미국의 훈련기 사업에 진출하는 한국의 방산 기업 그래서 밸류가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밸류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은 밸류 부담도 적어졌다. 네. 그래서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고 밸류 모멘텀도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목표주가 상향을 한 삼성증권의 리포트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하지만은 저는 한국항공우주보다 네. 좋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 LG이닉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SLS바이오입니다. 어제 좀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네. 위고비라고 알아요? 위고비? 위고비 들어봤어요. 위고비 뭐예요? 위고비. 위고비. 위고비는 우리 그 머스크. 네. 머스크가 맞는 비만 치료제. 네네. 이게 이제 위고비입니다. 갑자기 위고비 얘기를 왜 했느냐. 살이 좀 고민. 우리 정사원은 말라가지고 에?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체중 관리를 잘했는데 네. 요새는 한 끼를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는 왜 그러나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막 저녁을 한 이틀 정도 안 먹고 이러면은 또 체중이 유지되고 막 이래서 이제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의학적 도움을 받고 싶은데 네. 그러한 부분 쪽에서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비만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드셔보셨어요? 비만 치료제? 아, 예, 안 먹어봤죠. 지금은 이제 삭센다고, 지금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사니까. 삭센다를 매일매일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속형 치료제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직접 피하 주사를 주사를 놓는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경구용으로 먹어서 이제 살이 빠진다 네.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뭐 생각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위고비가 굉장히 핫한 네. 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있나요? 물량이 모자라서. 아. 작년도에 이제 승인은 받아놨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위고비 관련주가 뭔가를 봤더니 네. 우리 위혜주 애널리스트가 네. SLS 바이오라는 회사에 가보셨나 봐요. 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위고비의 품질 검사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위고비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것의 품질을 검사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실적은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이제 작년도에 매출액이 90억이었습니다. 네. YOY로 마이너스 16%.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위고비를 좀 등에 업고 약간 어깨뽕이 차 있어서 내가 3년 내에 500억 매출을 목표한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품질 검사 기관이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0억 정도의 매출이 달성됐을 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익, 순이익 기준으로 3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와. 3년 내면 3년 정도 이제 담아놓고 묻어놓고 그러다가 이제 위고비가 안 들어오고 위고비보다 네. 더 좋은 약이 그쵸. 생기고 막 이러면은 사실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위고비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마운자로와 함께 가장 핫한 약 중에 하나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위고비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의약품 검사를 하는데 기존 소분자 의약품 검사 대비해서는 훨씬 더 단가가 비싸고요. 글로벌 대표 기업인 화이자, 뭐 GSK라든지 네.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박스터 네. 이런 기업들의 이 바이오 의약품 쪽을 또 검사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 관계도 좋고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이 또 코로나19 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이제 회사의 설명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박스터나 글락소스미니언클라인, 예, GSK죠. 암젠, 화이자 이런 기업들 검사를 다 해봤고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토탈 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많은 시험 항목을 우리가 시각처 승인을 받아놨어.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연 이름도 어렵습니다. SLS 바이오가 네. 좀 기대감을 가질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위혜주 애널리스트는 이 뭐 매출 500억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고 그건 계세요? 그건 이제 오셔야 한번 물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아, 예. 저희 오시면. 격한 리서치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내용이에요. 회사의 네. 언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질러놓고 봐야죠. 아,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LS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해외 주식도 살펴보러 와야겠죠? 해파리로 돌아올게요.